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의회의 뒷짐으로 이마저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이 걱정입니다. 시군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에 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번 추경 때 761억 5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지난 3월 10일에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장흥군은 그러나 당초 800억 이상의 추경 예산을 세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러올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지난해 확정한 운영 계획에 따라 이달로 예정돼 있었던 추경 예산안 심의를 총선 이후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기존 예산 집행률이 낮고 정부 추경 예산이 확정된 뒤 처리하자는 게 이유입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는 좀 사업들도 발주 안 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아직 그가 작다. 하지만 장흥군의 예산 집행률은 전남 22개 시군 중 8번째로 그리 낮은 편이 아니고 목포와 해남 등 전남 15개 시군은 정부 추경 일정과 무관하게 자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일정 변경 사유가 궁색합니다. 돌연 바뀐 장흥군의회의 일정이 다가오는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장흥군 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의 활동에도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추경 예산안 처리 연기로 임시회 일정은 11일에서 5일로 반토막 났고 총선 전까지 군 의원들은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연말 호주, 뉴질랜드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에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부 의원의 해외연수, 이번에는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안 심의마저 미루면서 장흥군의회가 또다시 입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